저는 코로나19 예술로기록 사업이 연결점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이 사업이 일종의 그 랜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랜턴을 이렇게 비추면서 앞으로 가게 되는. 예술로 기록 사업은 길 같아요. 계속 예술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시선과 다양한 예술적 표현 양식을 통해 기록하여 일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단일 지원 사업 중 역대 최다 건수 3,228건이 접수되었고 최종 974건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약 40억 규모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아카이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감동 프로젝트에서는 총 2만 8천 건 이상의 투표 건수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종관입니다.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굉장히 다양한 대응을 했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서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사업들을 전개했는데요.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곳의 고유한 기능이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그를 통해서 예술을 그 누리게 하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하는 기관인데요. 이런 기관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술인의 친구, 예술인의 파트너임을 밖으로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거기서부터 따른 여러 가지 그 일거리들을 찾아가는 일이 아마 저희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현장 예술과 함께 우리 예술위원회가 이런 기능들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또 그 역할을 부족하지만 절대로 그 잊지 않고 이런 일들을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는 것을 현장 예술계에 있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 건수가 우리가 했던 그 어떤 사업보다도 그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던 사업입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충분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던 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맞춰진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불어서 참여해주신 예술가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예술로 기록 사업하면서 많이 초점을 맞췄던 게 공유였어요. 국민들이 좋은 작품을 봤으면 좋겠다. 예술로 기록이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선정된 974건의 모든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이 국민들하고 공유하는 걸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예술가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온 예술가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동을 걸어주었던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더 다양한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